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일 목요일이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조금 짬을 내서 선생님들께 증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증례는 76세 남자분에서 좌측 총경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분기부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언스테이블 브레이크가 보이는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76세 남성으로 10년 전에 고지혈증으로 진단돼서 간헐적으로 약물 복용 중입니다. 2주일 전부터 간헐적으로 디지니스, 어지러움증이 발생돼서 내원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총경동맥 분기부에 후백에 0.2cm 크기의 고에코 브레이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중간 부분에 궤양성 부위가 보이고 칼라 도플라상에서 궤양성 부분에 혈류 신호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궤양성 브레이크는 언스테이블 브레이크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정리 앞서서 제가 조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26기가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역 대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용초사 26기는 정원이 8명인데 모든 마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일찍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2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27기는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8명 정원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지금 3분이 등록하셔가 5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초음파 스캔법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DVD는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DVD를 USB에 담아가지고 선생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USB에 담아가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아주 뭐 휴대도 편리하고 사진도 좋습니다. 그러면 동영 영상을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좌측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입니다.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여기에 브레이크인데 고에코 브레이크고 0.2cm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보면 이렇게 혈류가 지나가요. 브레이크가 되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자세히 보니까 얼스레이션이 있습니다. 얼스레이션. 그래서 얼스레이션의 깊이는 0.13cm, 전체 브레이크의 크기는 0.2cm고 얼스는 0.13cm입니다. 칼라를 이렇게 한번 띄어봤습니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관찰해봤습니다. 여기 얼스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칼라를 띄어보니까 이 브레이크 안에 혈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얼스레이션 브레이크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경동맥 초음파는 아주 심플하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그 초음파 동영상 강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테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포탈 베인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테리얼 포탈 베인이 이렇게 갈 보이죠. 여기 포스테리 임피리입니다. 포스테리 임피리 벤츄럴 퍼스 엠피리의 도살이 되고 퍼스 엠피리의 슈퍼는 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퍼슬의 인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퍼슬의 인피를 볼 때는 이렇게 프로그를 좀 더 라테랄 쪽으로 이동해 프로그라는 거죠.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블루 방향 보시고 이렇게 프로그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 베인이 퍼슬의 인필입니다. 퍼슬의 인필의 벤츄럴, 퍼슬의 인필의 도살입니다. 여기에 리버의 라이트 리버의 엔더죠. 엔더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퍼슬의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프로그램 봐주십시오. 보통대로 치십시오. 요쪽이 퍼슬의 인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전탈하고 세웁니다. 퍼슬의 슈페리어는 요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브라이크 하면서 눕혀야 되죠. 눕혀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퍼슬의 슈페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페가 배를 블록하게 해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퍼슬 슈페를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지금 구입해가지고 하니까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용초사 참여보시는 선물로 드리고 또 요거 DVD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민점 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